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국회 본회의에서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 결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석 150명 중에요,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이었습니다. 당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니까 한덕수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낙마시키자, 이런 강경 기류가 강했는데, 민주당이 왜 한덕수의 그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서 이렇게 했는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원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었고요.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2시간적인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총이 길어지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하면서 민주당 의총에서 3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수 투표를 세 차례나 한 끝에 당론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가결로 당론을 정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하루 전날 밤이죠. 19일 밤에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를요, 밤 9시부터 1시간 47분가량 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그 다음에 뭐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수석 대변인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부결이 불가피하다, 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요, 박홍근이 자기 직을 걸고 한덕수 총리 인준을 맡겠다. 만약에 본회의에서 한덕수 인준 표결안이 가결이 되면 자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의총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되면서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제 의총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요. 이 민주당 지도부가요, 원내 소속 의원들 상대로 이틀 동안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이거를 부결시키자는 사람들이요, 61명, 가결하자는 의원들이 한 절반 수준인 34명,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20명, 당론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 1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결시키자가 가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민주당의 소갈이죠. 지금 이 여러 가지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오후 2시에 의총이 시작되니까요, 이그 원내지도부가 전수조사한 것처럼 초반에는 강경론이 우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기당 지지층이, 핵심 지지층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국무총리까지 인준해주면은 더욱더 맥이 풀려서 투표장으로 아예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덕수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에도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강경파들의 주장이 있었고요. 그 정청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눈치 보지 말고 어깨 동무하고 연대해서 가자. 무엇이 두려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뭐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현실론인데요, 지지층만 챙기는 정치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중도층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의총이 시작되기 전에요, 한 온건파 의원이,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아니 검수 완박 그거 왜 했느냐, 그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뭐냐, 우리 핵심 지지층 거기 결집시켜야 된다, 그것마저도 놓치면 안 된다 하고 밀어붙였는데, 그럼 민주당 지지율 올라갔느냐, 검수 완박 밀어붙인 철험의 소속 의원들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2년 이후에 이 총리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 최근 관례, 관행으로 봤을 때도 이거를 부결시키면 윤석열 정부 초반에 국정 발목 잡기로 지방선거에서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찬반 양론이 서로 팽팽하게 진행되니까요, 주로 이제
호남권과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는 강경론이 많았고요. 수도권 격전지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하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 크게 맞는다. 이게 찬반 양론이 팽팽하니까 아예 그 절충 안으로요. 이거저거 하지 말고 표결 자체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시키자. 또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이요. 아예 정호영을 먼저 낙마시키면, 정호영을 낙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호영을 사퇴시키면 그때 우리가 한덕수 인준해주겠다고 이렇게 조건을 내걸자. 이런 이제 절충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영 처리할 때까지 우리는 한덕수 이거 처리하지 말고 미루자. 미루자. 이런 주장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딱 표결해줬는데 윤석열이 또 정호영까지도 임명 강행해갖고 우리가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제 그 팽팽했던 회의 분위기에서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방향타를 제시한 게 이재명의 최측근, 대선 때 그 사무총장도 했고 김영진 의원이 마이크를 잡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덕수를 부결시키면 민주당은 즉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부결하면 즉사하는 것이고, 그걸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연기하면은 고사하는 것이다. 부결하면 즉사고 연기하면 고사다. 이렇게 아주 똑 떨어지는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재명의 최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 전날 이재명이 동아일보 인터뷰라든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한덕수 부적격인 건 사실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5월 12일이었죠.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그 인준해주자, 조건 없이 표결해주자,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재명계의 주장이 이제 상당히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건데, 왜 세 차례나 거수 투표를 했냐면요. 첫 번째는요, 표결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첫 번째 거수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참여해야 된다는 쪽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 거수 투표는 그렇다면은 표결에 참여한다면 당론을 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때는요, 그냥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기자. 이런 절충안도 있고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근데 당론으로 표결에 참여한다면 당론을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했는데 당론을 정하자. 이쪽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하고요. 그럼 세 번째 거수투표는 그럼 당론이 한덕수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걸 했는데 가결이 좀 많았다. 그러니까요. 이 원내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 상대로 조사했을 때는 부결시키자 61명, 가결시키자 34명, 잘 모르겠다 20명이었는데, 또 당론 정해진 대로 따르겠다 13명이었는데, 막상 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개별 조사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왜 어제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기 직까지 걸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었는가? 아마도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한국 갤럽이 이제 금요일마다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주에도요, 10%, 그전주 대비, 2주 전 대비 10% 떨어져서 31%였는데요. 어제는 아예 2% 더 떨어져서 29%,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이 불거졌던 2016년 11월 이후 5년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건 실리파 의원들 사이에서 검수 완박하면 지지자들이 결집해갖고 더 뭐 한다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려고 우리가 검수 완박 밀어붙인 것이냐? 이런 푸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 보니까요. 그 지역별 그 당 지지율을 보니까 격전지 이로 뽑는 수도권하고 충청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31%, 12% 오차범위 바뀌죠. 인천 경기 국힘 42%, 민주당 33%. 그런데 대전 세종 충청 이 충청권이요 국민의힘이 50%인데 민주당이 13%. 이거는 뭐 그 4배 차이입니다. 4배 차이, 4배 가까이. 근데 예,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50%, 민주당 13%, 37% 차이나 나는데, 충청권 지지율이요, 일주일 사이에 17%나 빠졌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박완주. 박완주 지역구가 천안을 그 내리삼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해서, 지금 그 충남지사도 그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박빙이었는데요. 최근 나오는 박완주 사태 이후,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요. 국민의힘의 김태흠 후보가 양승조 민주당, 지금 현역 지사죠. 충남지사. 오차 범위 밖으로 리드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 갤럽 조사 말고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17일, 18일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 조사한 건데요. 김은혜 46%, 김동연 38.5%. 그래서요, 7.5% 오차 범위 바깥에서 김은혜가 김동연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 같은 조사에서, KSOI 같은 조사에 그 전주 1주 전만 하더라도 김은혜 41.8, 김동연 42.4.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양상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김은혜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 7.5%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게 뭐냐? 이것도 박완주. 그러니까 민주당 당 지지율 폭락하고 이렇게 충청권 폭락하고 김은혜는 김동연을 오차 범위 밖에서 리드하는 이런 결과. 이게 다 어제 발표되고 이게 이제 뭐 거의 실시간으로 뭐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인지하고 야 이대로 가다가는 폭망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폭망하겠구나 그래서 이 이재명의 최측근 최측근 김영진 의원 말대로 부결하면 즉사하는 것이고 거기서 바로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결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뭉개고 연기하면은 서서히 말라 죽는 고사하는 것이다. 즉사하나 고사하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됐다. 이게 민주당이 참 그렇습니다. 검수 완박할 때는 이 우리 강 핵심 지지층 반드시 붙잡아 놔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요번에도 이렇게 할래니까 또 지방선거 코앞에 앞두고 이렇게 했다가는 자해 행위가 될 것 같다 해서 어저께 이렇게 유턴을 했습니다만 그럼 이걸로 민주당의 노선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회의 표결을 보니까요 전체 의원이 292명인데 42명이 표결에 불참한 겁니다. 250명이 이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42명인데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이 전원 빠짐없이 표결에 나왔다고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 42명 표결에 불참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참석한 의원들 중에서도요. 반대가 36명, 기권이 6명입니다. 근데 반대나 기권을 던진 사람들이 이 민주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한덕수, 인준, 가결로 당론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표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적으로 표를 던지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소 한 민주당 의원들 60여 명 정도가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따르지 않고 개별 행동을 했다. 이거는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의 내분의 불씨로 계속해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 진짜 우왕좌왕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 주소를 어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하루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